1장 유다의 여호야킴 왕 7위제 3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을 포위하였더라. 주께서 유다의 여호야킴 왕을 하나님의 집 기명 일부와 더불어 그의 손에 주셨더니 그가 그것을 신할 땅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와 그 기명들을 그의 신의 보물창고로 옮겼더라. 왕이 그의 내시장관 아스페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왕의 씨들과 고관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일렀더니 곧 흠없고 잘생겼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궁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칼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이더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일정량 지정하였으니 3년간 그들을 길러 마지막에 그들로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때 이러한 자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내시 장관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아사랴에게는 아벤누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내시 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내시 장관의 허위와 은총을 얻게 하셨더니 내시 장관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의 음식과 너희의 음료를 정해 놓으셨으니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가 어찌 보셔야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자 다니엘은 내시 장관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라고 세운 멜살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시어 우리에게 콩죽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신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용모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용모를 살펴보시어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처분하소서 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 일에 대해 그들에게 동의하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용모가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 살찌게 보였더라. 그러므로 멜살이 그들의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하는 포도주를 가져가고 그들에게 콩죽을 주니라. 이 네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익숙하게 하셨으며 다니엘은 모든 환상들과 꿈들을 깨닫더라. 그때 왕이 말했던 날들의 끝에 그가 그들을 불러들이니 내시 장관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오더라. 왕이 그들과 대화해 보니 그들 모두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는 아무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니라. 왕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 그들에게 묻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이 자기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것을 알더라. 다니엘은 코레스 왕의 처대까지 계속 있더라. 2장 느부갓네살의 7위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의 영이 그것으로 인하여 번민하였고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그때 왕이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과 칼대아인들을 불러오도록 명하였으니 이는 왕에게 그의 꿈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더라.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내 영이 번민하였도다 하니 칼대아인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내게서 사라져버렸으니 만일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너희 집들은 퇴비더미가 될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면 너희는 내게서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게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확실히 알았노니 너희는 내게서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을 알기에 시간을 얻으려 하는도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다스릴 법이 오직 한 가지 뿐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을 꾸며 내 앞에서 그릇된 말을 하여 때가 바뀔 것을 기다리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꿈을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가 그 해석을 내게 알릴 수 있는지를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 위에는 왕의 그 일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왕이나 주나 치리자도 그런 일들을 어느 마술사나 점성가나 칼대아인에게 물었던 자가 없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알려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니, 이 일로 인하여 왕이 노하고 심히 격노하여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였더라. 그 현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죽이려고 찾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바빌론의 현자들을 죽이려고 나간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권고와 지혜로 대답하였는데, 그가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 그리 급하니이까? 아니,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알려주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하니라.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의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주었더니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더라. 이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빌론의 다른 현자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그랬더니 그 비밀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지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송축하더라. 다니엘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무궁토록 송축받으시리로다. 이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임이라. 그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며 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며 깊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니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은 그와 함께 거하는도다.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오니 주께서는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바라던 것을 이제 내게 알게 하셨나니 이는 주께서 이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의 현자들을 멸하라고 지명한 아리옥에게로 들어갔으니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바빌론의 현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왕께 그 해석을 알리리이다 하더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황급히 왕 앞으로 인도하고 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유다의 포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았나니 그가 왕께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트사살이란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을 현자들이나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알려드릴 수 없으며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훗날들에 있을 것을 알게 하시나이다. 왕의 꿈과 왕의 침상에서 머리에 떠오른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오 왕이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차 있을 일을 생각하신 것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께서 장차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요. 내게 이 은밀한 일이 나타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왕으로 왕의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십니다.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쭉쟁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그 꿈이 이러하오며 우리가 그 해석을 왕 앞에서 설명하리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 중에 왕이시라. 하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또 사람의 자손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나니 왕은 곧 이 금벌이니이다.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노수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이다.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이다. 그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뉘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입니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이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요 왕들 중에 주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이 분명하도다 하였더라. 그후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인물로 세우고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전 지방의 치리자로 삼고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을 주관하는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또 다니엘이 왕에게 청하니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으며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큐빗이요 너비는 6큐빗이라. 그가 그것을 바빌론 지방에 있는 두라 평원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이도록 보내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오게 하였더니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함께 모여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전달하는 자가 크게 외치기를 너에게 명령하셨나니 오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어느 때라도 너희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백화와 솔터리와 덜시모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연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백화와 솔터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 경배하더라. 그러자 그때 어떤 갈대아인들이 다가와서 유대 사람들을 비난하더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리사 누구나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모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서 금상에게 경배하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나이다. 그런데 왕께서 바빌론 지방에 정사를 다스리라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자들이 있는데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심히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모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연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 영광로를 평상시에 뜨거웠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더라. 왕이 자기 군대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격하여 용광로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들어간 사람들을 태워 죽였더라. 그리고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잠원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입구에 가까이 와서 일러 말하기를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더라.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왕의 의논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 사람들의 몸에는 힘을 쓰지 못했으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불탄 냄새조차 없더라.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일러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를 의뢰하며 왕의 명령을 바꾸고 자기들의 몸을 내어준 그의 종들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 말고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언어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거슬러 무엇을 말하면 그들은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그들의 집은 퇴비더미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이처럼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하고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높이었더라. 4장.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노라.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은 내 집에서 쉬고 내 궁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중에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았는데 내 침상에서의 생각과 내 머리의 환상이 나를 번민케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현자를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리도록 하였더니 그때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칼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이 왔기에 내가 그 꿈을 그들 앞에 말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트사살이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그 꿈을 설명하여 말하기를 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트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줄 내가 아노니 내가 본 내 꿈의 환상들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 침상에서 본 내 머리의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에 한 나무를 보았는데 그 높이가 크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고 그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물이 되었고 들의 짐승들도 그 그늘 아래 있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생물이 그것을 먹더라.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리의 환상들을 보니 보라 한 파수꾼 곧 한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크게 외쳐 이렇게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흔들어 떨며 그 열매를 흩어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도 그 가지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노쇠 줄로 동이고 들의 부드러운 풀 속에 두어 하늘에 이슬로 적게 하며 그의 분깃은 땅에 풀에 있는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또 그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며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7대로 그에게 지나가게 하라. 이 일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요구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느니라. 이제 오 너 벨트사사라 그 해석을 공포하라. 내 왕국의 모든 현자가 그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없었으나 너는 할 수 있으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 이름이 벨트사살인 다니엘이 잠시 놀랐으며 그의 생각이 그를 번민케 하였느니라. 왕이 일러 말하기를 벨트사살아 그 꿈과 그 해석으로 너는 번민하지 말라 하니 벨트사살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이 왕의 적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에 이르렀고 그의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량이 되며 들의 짐승들이 그 아래 거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들의 거처를 삼았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왕이시오니 곧 왕께서 자라서 견고해지심이라. 이는 왕의 위대하심이 자라서 하늘에 닿고 왕의 통치권이 땅끝까지 미침이니이다. 또 왕께서 보셨으니 하늘에서 한 파수꾼과 한 거룩한 이가 내려와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노쇠 줄로 동이고 들의 부드러운 풀 속에 두어 하늘의 이슬로 적게 하며 그의 분깃이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여 7대가 그를 지날 때까지 두라 하였으니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즉 지극히 높으신 분의 칙령이 이것이니 내 주 왕께 미치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왕을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이다. 또 그들이 왕을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게 할 것이며 7대가 왕에게 지나고 나서야 왕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으니 왕의 왕국은 왕께서 하늘들이 다스리는 것을 안 후에야 왕에게 견고하게 서리이다. 그러므로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주시어 의로운 행위로 왕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죄악을 끊으소서. 혹시 왕의 평안이 길어지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의 마지막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을 거닐다가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말이 왕의 입에 아직 있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너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라. 또 그들이 너를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7대가 너에게 지나고 나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 시간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으니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 날들의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철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에 있어서나 땅의 거민 가운데서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나니 그분의 손을 치거나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왕국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빛남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또 나의 자문관들과 귀족들이 나를 찾았으니 내가 내 왕국에서 세움을 받았고 훌륭한 위엄이 내게 더해졌느니라.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들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시는 동안 그의 아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취해온 금, 은,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거기에다 술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취해왔던 금, 기명들을 가져오니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것들로 술을 마셨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스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나무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촛대의 맞은편 궁전 회벽에 글을 쓰니 왕이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을 보니라. 그러자 왕의 안색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그를 괴롭게 하여 그의 허리 골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치더라.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점성가들과 칼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오라 하고 또 왕이 바빌론의 현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구라도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는 자는 주홍색으로 옷 입을 것이요 금 목걸이를 목에 두를 것이며 왕국에서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라 하더라. 그때 왕의 모든 현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은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그때 벨사살 왕이 크게 괴로워하고 안색이 변하였으며 그의 귀족들은 놀랐더라. 그러자 왕비가 왕과 그의 귀족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와서 고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왕의 생각으로 인하여 번민하지 마시고 왕의 안색을 변하게 마소서. 왕의 왕국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한 사람이 있으니 왕의 부친 때에도 신들의 지혜 같은 빛과 명철과 지혜가 그에게서 나타난 나이다. 내가 말씀드리오니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의 부친이신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칼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으니 왕이 벨트사살이라 이름하신 그 다니엘에게서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이 있어 꿈들을 해석함과 난해한 글귀를 풀어주며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나타난 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더라. 그리하여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내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신들의 영이 내게 있고 빛과 명철과 탁월한 지혜가 내게서 나타난다 하는도다.
지금 현자들과 점성가들이 이 글을 읽고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려고 내 앞에 불려왔으나 그들이 그것의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의문을 해소한다 하는도다.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는 주홍색으로 옷 입을 것이요 금 목걸이를 목에 두를 것이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하여 왕 앞에 말하기를 왕의 선물들은 왕께서 가지시고 왕의 상들도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래도 내가 그 글을 왕께 읽어드리고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께 한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영예를 주셨으며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그 위엄의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이 그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으며 그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며 그가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추었는데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으로 완고하여지므로 그가 그의 왕좌에서 폐위되고 그의 영광을 빼앗겼으며 사람들의 아들들로부터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짐승들과 같이 되고 그의 초소는 들나귀와 함께 있으며 그가 소처럼 풀로 먹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니 이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치리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위에 지명하시는 것을 알 때까지였나이다. 그의 아들이신 오 벨사살이여, 왕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왕의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하여 자신을 높였으며 사람들이 주의 전에 기명들을 왕 앞에 가져오니 왕과 왕의 귀족들과 왕의 아내들과 왕의 후궁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나이다. 또 왕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은으로 만든 신과 금으로 만든 신과 녹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으나 왕의 호흡을 그 손에 가지시고 왕의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인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므로 그분께서 손가락을 보내어 이 글이 기록되었나이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메네 메네 테켈 우파르시니라.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내셨다 하며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하며 페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인들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주어진다 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벨사살이 명하였으니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으로 옷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며 그에 관하여 선포하기를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더라. 그날 밤 칼대아인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디아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약 62세였더라. 6장. 다리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왕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 온 왕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들 위에 세 총리를 두었으니 그 중에서 다니엘이 첫째더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설명하게 하여 왕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더라.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더라.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음이더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다니엘을 반대할 어떤 구실을 찾아낼 수 없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함께 왕에게로 모여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다리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고관들과 자문관들과 군대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한 왕의 규례를 수립하여 확고한 칙령을 제정하였사오니 즉 누구라도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원하면 오 왕이여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오 왕이여 지금 그 칙령을 수립하고 그 문서에 서명하시어 변경시킬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에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하니 다리오 왕이 그 문서와 칙령에 서명하니라.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모였고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더라. 그후 그들이 나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에게 고하기를 오 왕이여 왕께서 누구든지 30일 이내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원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칙령에 서명하지 않으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변경시킬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에 따라 그것이 사실이로다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 중에 있는 다니엘이 왕과 왕의 서명하신 칙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세 번씩 자기 서원을 드리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하였으나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구해주려고 해가 질 때까지 노력하였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왕 앞에 모여서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을 아소서 왕께서 제정하신 칙령과 법규는 변경될 수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하더라. 돌을 굴려다가 굴 입구를 막고 왕이 자신의 인장과 그의 귀족들의 인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관한 그 목적이 변경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자기 앞에 악기도 금지시키고 잠도 자지 않았더라.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황급히 사자굴로 갔더라. 그가 굴에 와서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었으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실 수 있더냐 하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왕이 그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왕이 명령하니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 굴에 던져 넣었더라. 사자들은 그들이 미처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모든 뼈들을 산산조각내어 부숴버렸더라. 그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쓰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라. 내 왕국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통치권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출하시며 또 하늘에서나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사자들의 힘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신 분이시니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7위 때와 페르시아인 코레스의 7위 때의 번영을 누렸더라. 7장 바빌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바꿔서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실상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구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치더니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그 입의 이 사이에 갈비뼈 세 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일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네 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일 후에 내가 밤의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열 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세 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 뿔이 말한 큰 말의 음성 때문에 그때 내가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며 타는 불꽃에 던져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짐승들은 나머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들의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나 다니엘이 내 몸 가운데 있는 내 영 안에서 슬퍼하였고 내 머리의 환상들이 나를 괴롭게 하였기에 내가 곁에 서 있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의 진리를 그에게 물었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여 그 일들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더라. 이 커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그때 내가 그 넷째 짐승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였으니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무서우며 그의 이는 철이고 그의 발톱은 놋이요 그는 먹어 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나머지는 그의 발로 밟으며 또 그의 머리에는 열 개의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니 그 앞에서 세 뿔이 떨어져 나갔으며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매우 큰 일을 말하는 입도 있으니 그의 모양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강하게 보이더라.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 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이 왕국에서 나온 열불은 장차 일어날 열왕이며 또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며 그가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그 심판이 시작되리니 그들이 그의 권세를 빼앗아서 끝까지 그것을 소멸하고 멸망시키리라. 그 왕국과 권세와 온 하늘나라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하시더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라. 나 다니엘로 말하자면 내 생각이 나를 몹시 번민케 하였으며 내 용모가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노라. 8장. 처음에 나에게 나타났던 환상 이후 벨사살 왕의 치리 제3년에 한 환상이 나에게 나타났으니 나 다니엘에게 나타났더라. 내가 환상 중에 보았고 내가 보았을 때 나는 엘람 지방에 있는 수상궁에 있었으며 또 내가 환상 중에 보았더니 나는 울레 강가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나의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두 뿔을 가진 수대양 한 마리가 강 앞에 서 있는데 그두 뿔은 길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고 그긴 것이 나중에 나왔더라.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는 수대양을 보았는데 그 앞에 설 짐승들이 없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어떠한 것도 없으나 그 수대양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 크게 되더라. 내가 숙고하고 있는데 보라 수렴소가 온 지면에 서쪽에서부터 왔는데 땅에는 닿지 않았고 그 염소는 양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내가 강 앞에서 서서 보았더니 그 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수댕에게로 와서 격분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라. 또 내가 그를 보니 수댕에게 가까이 나와서 그에게 화를 내어 그 수대양을 받아 그의 두 뿔을 꺾으니 그 수대양에게는 염소 앞에 설 힘이 없더라. 그 염소가 수대양을 땅에 집어 던져서 짓밟아도 그의 손에서 수대양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그 수대염소가 매우 강대해지다가 강하게 되었을 때그큰 뿔이 꺾였으니 이는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에 네 바람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그중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던지고 그것들을 짓밟더라. 정녕 그는 자신을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높였으며 그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없어지고 그의 성소의 처소도 허물어졌도다.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죄과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반대케 하며 그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마음대로 행하며 번성하였더라. 그때 내가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하였던 그 어떤 성도에게 또 다른 성도가 말하기를 매일 드리는 희생제와 멸망의 죄과 즉 성소와 군대를 내어주어 발 아래 짓밟히게 하는 환상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2300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찾는데 보라 그때 내 앞에 한 사람의 모습 같은 것이 섰더라. 내가 울레 강둑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더니 불러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서 있는 곳에 그가 가까이 왔으니 그가 왔을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내게 말하기를 오 인자야 깨달으라. 그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이라 하였더라. 그가 나와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이 들었으나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고 말하기를, 보라, 내가 진노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 끝은 정한 때에 있으리라. 내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수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그 거친 수리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의 왕이라.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내 뿔이 났으니 내 왕국이 그 민족에서 일어날 것이나 그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이미 말했던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참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 환상을 알리지 말라. 이는 그것이 많은 날 동안 있을 것임이라 하더라. 나 다니엘이 기절하여 며칠간 앓다가 그 후에 일어나서 왕의 업무를 행했더라. 내가 그 환상에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9장. 메대인들의 씨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칼대아인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첫째 해, 곧 그의 7위 첫째 해,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즉 그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완료되리라 했던 것이라.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여.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오 주여, 은은 주께 돌아가도 얼굴의 수치는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오나니, 주 유다 사람들에게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즉 주를 거슬러 범죄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주께서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니이다. 오 주여, 얼굴의 수치는 우리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돌아오나니, 이는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자비와 용서가 있으나 우리는 주를 거역하였으며 또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주의 법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녕 모든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범하였고 심지어는 떠나버리므로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그 저주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심으로 우리와 우리를 판단하였던 우리의 재판관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증하셨으니, 이는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행해졌던 것과 같은 일이 행해지지 않았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거나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재앙을 지켜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오셨으니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 의로우시나 우리는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백성을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오 주여 주의 모든 의에 따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노여움과 주의 분노를 주의 도성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에서 돌이키소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또 우리 조상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책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짐이니이다 하였더라.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나에게 이르니라. 그가 내게 알려주며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내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내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애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10장 페르시아의 왕 코레스의 제3년에 벨트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으니 그 일은 참되나 정해진 때가 길었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도 깨달았더라. 그 날들 동안에 나 다니엘은 꼬박 3주간을 애도하고 있었는데 3주 전체가 다 잘 때까지 먹고 싶은 빵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또 몸에 기름도 전혀 바르지 아니하였더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테겔이라 하는 큰 강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어떤 사람이 세마포로 옷 입고 그의 허리는 우바스 정금으로 띠를 둘렀더라. 그의 몸은 녹보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 나는 노 색깔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으며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내림으로 그들이 숨으려고 도망치더라.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내게는 남아있는 힘이 없었으니 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하여 썩게 되었으며 내게 힘이 없어졌더라. 아직도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깊은 잠이 들어 얼굴을 땅에 대었더라. 그런데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나를 세우고 내게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하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제 내가 훗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그러한 말들을 했을 때 나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되었더라. 그런데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같이 생기니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 내가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 임하여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나로 말하면 내 안에 힘이 다 없어졌고 내 안에 호흡도 남아있지 않으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사람의 모습 같은 이가 다시 와서 나를 어루만져 내게 힘을 더두어 주며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내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정녕 강건하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게 힘을 더두어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11장. 또 메대인 다리오의 첫째 해에 나, 곧 네가 서서 그를 지지하고 힘을 도두어 주었느니라.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알려주겠노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아직도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될 것이라. 그의 부로 인한 힘으로 그가 그리스 나라를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선동할 것이라. 한 막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그가 일어설 때 그의 왕국이 부서질 것이며 하늘에 네 바람으로 나눠지게 되리니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또 그가 통치했던 자기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는 그의 왕국이 뽑혀서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남쪽 왕은 강할 것이나 그의 통치자들 중 하나는 그보다 더욱 강하게 되어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권세가 큰 권세가 되리라. 그 해들의 끝에 그들이 서로 연합하리니 이는 남쪽 왕의 딸이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북쪽 왕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가 세력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며 그도 그의 세력도 서지 못하리니 그녀와 그녀를 데리고 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그 당시에 그녀에게 힘을 더두어 주었던 자가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 가운데 한 가지에서 난 자가 그의 자리에 서리니
그가 한 군대와 함께 와서 북쪽 왕의 성채로 들어가 그들과 싸워 이기리라. 또 그는 그들의 신들을 그들의 고관들과 은과 금으로 만든 값진 기명들과 함께 이집트로 약탈하여 갈 것이요. 그가 북쪽 왕보다 몇 해 더 계속되리라. 그러므로 남쪽의 왕이 북쪽 왕의 왕국으로 왔다가 자기 왕국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부추김을 받아 많은 군대들의 무리를 모을 것이며 한 사람이 반드시 와서 홍수처럼 휩쓸며 진군하리라. 그 후에 그가 돌아와 선동되어 그의 성체에 이르리라. 그러면 남쪽 왕은 화를 내고 나가서 그와 싸우리니 곧 북쪽 왕과 싸울 것이라. 북쪽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남쪽 왕의 손에 주어지리라. 남쪽 왕이 그 무리를 사로잡아 갈 때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수만 명을 넘어뜨릴 것이나 그가 그 일로 힘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 이는 북쪽 왕이 돌아올 것이며 전보다 더 큰 무리를 일으키고 또 큰 군대와 많은 부를 거느리고 몇년 후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많은 사람이 남쪽 왕을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며 내 백성의 강도들도 그 환상을 세우려고 스스로를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그러므로 북쪽 왕이 와서 토루를 쌓고 가장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리라. 남쪽의 군대들과 그의 택한 백성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며 저항할 어떤 힘도 없을 것이라. 그러나 그를 대적하러 오는 자가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며 아무도 그 사람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것이라. 그가 영광스러운 땅에 설 것이요 그 땅은 그의 손에 의하여 진멸되리라. 그는 또한 그의 온 왕국의 힘으로 진입할 태세를 갖추고 사람들로 그와 더불어 관계를 정립시키면 그가 그렇게 하리라. 또 그가 여인들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녀를 부패시키려 할 것이나 그녀는 그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를 위하지도 못하리라. 이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통치자가 그에 의해 주어진 비난을 자기를 위하여 중단시킬 것이요 그 비난을 그에게로 돌려 자기에게는 없게 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본토의 요새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돌릴 것이나 그가 걸려 넘어지리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는 며칠이 못되어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정녕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그와 연맹이 체결된 후에 그는 거짓되이 행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흩을 것이며 또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또 그가 그의 힘과 용기를 일으켜 큰 군대와 더불어 남쪽 왕을 대적할 것이요. 남쪽 왕은 힘이 크고 막강한 군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나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에 대항하여 음모를 미리 꾸밀 것이라. 정녕 그의 음식에 몫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며 그의 군대가 넘쳐나리니 많은 자들이 죽어 넘어지리라. 이두 왕의 마음이 서로 해칠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한 상에 앉아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 종국이 정해진 때에 이를 것임이라. 그때 그가 큰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를 것이며 그가 임의로 행동하고 자기 본토로 돌아가리라. 정해진 때에 그가 돌아와서 남쪽으로 올 것이나 그것이 이전이나 이후만 못하리라.
이는 키팀의 배들이 그를 대적하러 올 것임이라. 그러므로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에 대하여 분노를 품을 것이요. 그가 그렇게 행하리니 그가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과 더불어 이해를 도모하리라.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또 그가 언약을 거슬러 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를 술책으로 파멸시킬 것이나 자기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져서 임의로 행동하리라. 백성들 가운데 깨달은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래도 그들은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당함으로 여러 날 동안 붕괴되리라. 그들이 무너지면 그들은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술책으로 그들에게 밀착하리라. 분별 있는 사람들 중몇 사람이 넘어져 그들을 연단시키고 정화시키고 희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그리하여 그는 가장 견고한 산성들 안에서 한 이방신과 함께 행할 것이며 그는 그를 인정하여 영광을 더하게 할 것이요. 그들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며 값을 받고 그 땅을 분배하여 주리라. 마지막 때 남쪽 왕이 그를 찌르며 또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선박과 함께 와서 회오리 바람처럼 그를 대적하리니 그가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가리라.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전복될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금재물과 은재물과 모든 진귀한 것들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며 리비아인들과 에디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 있으리라.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큰 분노로 나가서 멸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완전히 없애리라. 또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있는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전국에 이르게 되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12장.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오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그때 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 이편에 다른 사람은 강둑 저편에 서 있더라.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까지겠느냐 하더라.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는 못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러한 일들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니라.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내 길을 가라. 이는 내가 쉴 것이요 그 날들은 마지막에 내 땅에 살 것임이라 하더라.